완두야,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리세요, 완두야. 엄마 맘마 먹자. 짱아야, 완두 쫓으면 안 돼. 완두야. 고 기다려. 아이고, 이뻐. 급식소 차리고 있는데, 완두가 저쪽에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집에 떠나는데 애들이 싸우질 않고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너무 착하네, 다. 그치, 완두야? 좀만 있으세요. 짱아가 완두를 엄청 쫓았는데. 짱아 너무 착하네. 완두 먼저 먹어. 완두 먼저 드세요, 완두. 완두도 여기서 같이 먹는 거야. 뭐라 하면 안 돼? 애들이 지금. 이렇게 완두 먹는 걸 지금 지켜보고 있어. 아이, 착해. 아구 착해. 우리 짱아, 먼저 드세요. 꼭지. 꼭지하고 풀. 잠깐만, 풀 때문에 불편하다. 요소 뭐. 나무야. 얼른 드세요. 아우, 착해. 완두가 저기서 먹고. 애들도 보면서 먹네. 완두가 대장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착해라. 이래 사이좋으니 얼마나 이뻐. 손을 반만이라도 타면 심장 사상충 약 발라주면 좋은데. 얼른 드세요. 너 저쪽에 가면 또 따라올 거지, 완주야. 왜 이래 다 뒤집어져 있나? 바람이 부니까 물이 지저분해지네. 돌멩이를 올려놓을 수 없는 게 애들이 여기 올라가서 쉬니까. 그래서 요 담요도 깔아놓은 거고. 돌멩이를 올려놓으면 애들이 맨바닥에 있어야 됐어. 자리가 애매해가지고. 가려야 되네. 이걸 올려놓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들어가서.
이것도 물 바꿔줘야 되겠네. 완두 엄마 따라왔더나, 여기까지. 완두야, 엄마 물 받아올게. 엄마 졸졸졸 따라다닐래? 엄마 집 갈래? 이 지금 저쪽에 급식소 풀 변다고 급식소를 좀 옮겨놨는데 이걸 깎는다는 게 깜빡했네. 이걸 깎아줘야 되는데. 거 있을 거가? 거기서 사람 구경할 거가? 응? 엄마 간다, 완두야. 저 집에 들어가서 자. 이쁜이가, 어? 완두요, 또 따라왔나? 완두야. 어떻게 지금, 완두 이거 한 그릇 더 줄까? 완두야? 네 엄마 따라 잡고 다니면 어떡해? 한 그릇 더 없다. 좀 전에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네 또. 그 나뭇가지 조심해라. 아이고 찔릴까봐 겁난다. 완두는 손을 안 타도 한 마리 키우고는 쉽고 놀아주고는 놀아주는 거는 힘들고 그냥 애 관찰하면서 밥 주고 그냥 움직이는 거 보고 그런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표현이 좀 그런가. 잘 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곧 집에 들어가서 자. 가나? 아까 먹고 또 이만큼 먹었네. 엄마 간다. 괜찮겠어? 엄마 간다. 왜 저 집에 안 들어가? 애들이 자꾸 와서 그러나?
엄마 간다. 그래. 조심해. 강아지하고는 싸우면 안 돼. 알았지? 응? 친구들하고도 싸우지 마. 애들 밥 먹고 가게 냅둬. 가, 구네 엄마 가. 난 배가 많이 고파 보이더만. 짱아, 엄마 간다. 엄마 간다. 가서 자. 엄마 간다. 완두랑 장난치면서 놀아. 완두가 짱아 두 배만 하나. 그런데, 응? 등치가 두 배만 한데. 짱아야, 들어가. 어? 조심해. 완두랑 사이좋게 지내. 엄마 갑니다. 저 집에 들어가서 자. 옳지.